맞네, 맞아. 그래, 그래. 우리네 인생 하얀 빨래처럼 하얘질 때까지 빨아보자고. 그래, 동네 사람들! 세월 속에 우리네 삶 깨끗하게 빨아보세요! 아, 그러네!
남겨놓을게요. 나 연락해. 아이고, 언니 꽃이. 아이고, 아주 빨래가 새해진 게 깨끗해졌구먼. 아, 맞아요. 이렇게 말이야. 우리 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들 마음처럼 새해졌네. 맞네, 맞아. 오늘 여기 오신 여러 관객분들 아주 깨끗해졌지요. 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문명의 선진과 후진이 있는 이상 앞선 자는 뒤진 자를 지배하고 뒤진 자는 앞선 자에게 지배당하기 마련이다. 조선국은 대일본 제국의 영광을 위한 중요한 땅이다. 그러니 때를 잃지 않고 속히 움직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조선을 우리의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대노해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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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 수 있어! 김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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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차례! 말 못하니까! 신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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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 5분 밟으면 안 돼! 그럼 손은 되지? 손으로 이걸 어떻게 하냐? 아니 뭐 야! 이런 게 어디야? 나왔다니! 우리 땅! 자! 한 번 더! 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어차피 이넷 이번에 못할 걸? 할 수 있거든! 해봐! 발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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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이번도 우리 땅이요? 에이 그럼 여기다 니 땅인겨? 얘 끼는데 얘와 손 울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다니 아빠 옥순이 아버지 제 땅 밟았어요 그래 여기는 이 아저씨들이 강화 앞바다를 지키는 어? 여보게 저게 뭔가? 아니 배는 양이들의 배인데 왜 놈들이 타고 있잖아? 자꾸 다가오는데? 야 저기 보게 경고 불렀더라는 신호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사귀는 도리가 어찌 이렇습니까? 우리 운유함이 벼랑간 귀국의 폭격을 받았으니 이웃나라를 사귀는 정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배는 애초 어느 나라의 배로 어디로 간다는 통지도 없이 곧 방어구역에 들어왔으므로 변경을 지키는 군사가 볼을 쓴 건 부득이한 일이다. 이제 운유함이 우리 배인 걸 아셨으니 옳고 그른 것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아실 겁니다. 자 여기 두 나라의 통상을 위한 13개 조의 조약을 준비하였으니 상세히 열람하시옵소서. 조약이라니 지난 300년 동안 언제 통상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지금 만국에서 통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두 나라의 관계가 그간 막혔던 것은 조례가 분명치 못해서입니다. 만일 화목했던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 군사들이 상륙하는 염려가 있을 겁니다. 뭐라? 첫째, 세계의 항구를 개항한다. 둘째, 치외 법권을 인정한다. 셋째, 조선의 연안 측량을 자유롭게 한다. 시대가 달라졌다 한다. 침략의 이빨을 드러낸
저들을 막을 순 없으니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이 나라는 성녀 어디로. 지켜주겠소. 러시아에게서 지켜주겠소. 우리 대일본 제국 많이 너희 조선을 도와줄 테니 그냥 잠자코 있으라. 배야, 아주 멋진 일을 벌이셨습니다. 이제 양이로서 대일본 제국에 사죄하는 것만이 대한제국의 살 길입니다. 짐은 결단코 양이 할 수 없다. 짐은 결단코 양이 할 수 없다. 우리 조선은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들에게 모든 걸 뺏긴 채 이 나라는 전혀 어디로. 대한제국의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어디로. 일본 황제 폐하께 양도한다. 이 나라는 전혀 어디로. 총독부 법규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라! 예? 나리 이 땅이 어째서 우리 땅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조상대대로 평생도록 농사짓던 땅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으니 이 땅은 이제 조선 총독부의 땅으로 귀속된다. 아니 글도 모르는데 신고라뇨. 평생 농사만 짓던 우리더러 땅 없이 어찌 살란 말입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아이 세상에, 막순이네 아버지가 그놈의 태형령 때문에 반불구가 됐다잖아. 막순이가 아직 8살인데? 그러니까요. 거기! 아이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저 길을 가다 만났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끼리 인사를 나눴을 뿐이요. 뭐? 그 수행진들은 집회와 결사가 금지되어 있는 것도 몰라? 당장 직결 심판으로 넘기겠다. 너네들은 태형이야. 태형이라 너네! 절대 알려주셔! 제발! 제발! 타코쿠노 시아이니 하떼시데키테 조세노 다이 니온 코쿠와 나이센 이사이노 코쿠로데 미카이노 조센토 갓베이스르 소리대 조센징와 칸사노 기모찌로 왔으레나이. 도마레! 하이! 오늘 같은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 생신에 변속관의 일장기를 벌인 빠가야로가 누구야! 아무도 안 나온다 이거지. 너냐? 예?
너냐고? 저 정말 아닙니다. 정말 이게 아니라 거짓말. 이런 토라지 같은 놈. 넌 퇴학이다. 따라 나와. 원봉아.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전혀 모르는 놈들. 너희 같은 조생진들은 천황에 대한 충성심이 아직도 부족하다. 뭘 쳐다봐. 모두 교과서 읽어. 하얗고 위험해. 하이. 있지. 아타시타치와 다이 니온 코쿠노 신민들. 니. 아타시타치와 코코로 와와세테 텐노 헤카니 추기오 치쿠시마스. 닌코 달레시테 니뻔에 주의심.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라를 빼앗긴 서름 그 상처가 뼛속에 사무친다. 빼앗긴 틀에도 봄에 오는가. 1904년 국군이 불행하여 초정은 변벽되고 외적이 침이 번이 간신히 득세로다. 포호조약 억제허니 억울한 한일합병 이가 아니분노하며
간신들의 매국적 국이 탐욕 일시영화 꿈을 꾸어 조국을 어찌 누라보니 반말년 우리 역사 일조일석에 무너지고 삼천만 분한 서름 3월 1일 폭발하니 피 끓는 독립투사 도처마다 일어나 으름 세워본 두월째 유관수는 누구든 고 10살 어린 소녀 금군부터 일진대 12월 다가고 3월이라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도 또다시 부음이 온다네 아니라 단순히 생일인데 나라 없는 백성이라 맛있는 음식을 하나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구나. 나라 없는 우리 백성 외놈들이 모두 빼서 짓부리로 겨우 살고 갈맞고 죽어가고 가련토다 우리 백성 다시 나라 찾아 평화롭게 살아가
단순 나이 16세라. 그때여 고종 황제께서는 조선조 제26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지, 고종은 왕위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것이었다. 이때의 일본은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빼앗고 고종을 덕수궁에 머무르게 하야 세월을 보내는 뒤, 그것도 모자란 일본은 1910년에 한일합방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우리나라를 완전히 저희들 손아귀에 놓고 고종을 덕수궁에 머무르게 하였죠. 그때요 고종 황제 일어나지도 못할 시력이 되었다고. 이게 다 그 이완용 손병준 그 역적 떡반이 놈들 때문이야. 간신 같은 놈들. 여보시오,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봐요. 지금 여기저기서 민족 자결의 독립운동이다 뭐다 다들 난리예요, 난리. 우리도 정장 서서 나갑시다. 아니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이 나라가 달라지겠어? 무슨 소리. 우리도 발 걷고 머리띠 두르고 독립을 외쳐야지. 지금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앞장서서 나갑시다. 음력 3월 1일은 아원의 장터가 서는 날이니 장터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오. 더다 전일에는 의지를 확인하는 봉화를 올립시다. 어때요? 그 그럼 우리 마을은 대봉산에 봉화를 올립시다. 좋소 좋소, 그럽시다.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독립 만세를 외칩시다. 저 일본인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한 말년 역사의 혼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힘을 보여줍시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소리 광 쓰러지는 우리 동포 죽어가.
창이 되었구나.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58기 학생회장 권도연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러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악을 사랑하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58회 민속예술대대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만세의 함성에서 통일의 합창으로라는 주제로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담아 저희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밤낮 새어가며 아주 열심히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공연 관람하시면서 큰 박수 많이 보내주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수 있는 것은 왕기철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지도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제 학생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깊이 전합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왕기철 교장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립전통예고 교장입니다. 왕기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불어라 불어라 평화의 바람 홀홀 불어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평화의 바람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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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불어라.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정말 얼마 전에 3.1운동의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의 100주년 그런 참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본교는 저희 민속음악을 특히 우리 민간음악을 교육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는 학교로 우리 민족들이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몸을 던지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공연을 통해서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1919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평화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그런 미래까지도 이렇게 이번 공연에 담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았습니까? 저는 가슴이 상당히 뭉클하면서도 아주 좋았습니다. 울컥한 느낌도 있었고요. 이렇게 정말 우리 선조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공연을 어떻게 올릴 수 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전통예술을 통해서 평화의 바람을 이렇게 또 저희도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무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에서도 너무나 공연이 너무 훌륭하고 최고였습니다만 이번 마지막 무대도 아마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정말 최고의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타악 연희과 학생들 그리고 또 거기에 오늘 줄타기까지 해서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신명나는 무대 그리고 함께 끝까지 즐기시면서 취임새도 많이 해주시고요. 보니까 이제 무대가 저 안쪽으로 가야 돼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거의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힘차게 네 얼씨구 하면서 무대 맞이하겠습니다. 얼씨구!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얼씨구. 목소리가 조금 작다. 다시 한번 얼씨구. 좋다. 잘 온다. 잘 탄다. 자, 그럼 이렇게 흥도도 났으니 얼씨구와 함께 출강대를 맞이하여 보겠습니다. 다 같이 얼씨구. 얼씨구 좋다. 58회 민속예술대제전에서 줄을 타니 기분은 좋다. 아무튼 좋지. 아, 그런데 야단이로세, 내가 어떻게든 여기까지 올라오긴 왔는데 왔는디 저기까지 매달려 갈 수도 없고 달려갈 수도 없고 여기 오신 분들 박수를 달아놓고 가던 것이었다. 박수! 쳐라! 정! 무사오기 건너오긴 건너왔는데 왔는디 그것은 이 남창동이가 줄을 잘 타서가 아니라 얼씨구 오늘 여기 오신 관객분들 염려 덕분에 건너온 것이지. 아먼 관객들의 염려 덕분이지. 이럴 때는 박수 조금만 쳐주세요. 어찌됐든 그 염려에 보답할 양으로 얼씨구. 내가 계속 이렇게 느리게만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는 그렇지. 요 발을 가지고 어두방정을 한번 떨어보는데 얼씨구 장이 어렵던 것이었다. 쳐라! 정기적기적 구! 오타! 저놈이 탔는디 왜 내 꽃이 아프냐고요. 아니 그나저나 여보게 친구, 여보게 친구는 에이. 친구 거시기는 괜찮은가? 저기 애들은 모를 것이여. 얼씨구다. 여보게 어찌됐든 이번에는 올해 2019년이 말이여 1919년으로부터 우리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란 말이지. 아무튼 그렇지. 그래서 이번엔 내가 그것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얼씨구 요 줄 위에서 공을 한번 차보는데 얼씨구 좋다. 요 2019년에 맞춰서 한 19번 정도 차보는데 얼씨구 같이 세 주실 거죠? 네. 쳐라 정 구. 여보게, 응. 내가 방금은 요 임시정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얼씨구 요 우리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3.1운동이 일어난 지도 100주년이 되는 해란 말이지. 그렇지. 우리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우리 선조들께서 이 목숨을 걸고서 만세 삼창을 외쳤는데 얼씨구 그것을 위해서 요 남창동이도 줄 위에서 목숨을 걸고 죽을 판 살판이란 기술로 한번 나가보던데 얼씨구 그 전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과 연주자와 함께 만세 삼창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좋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자라 장희정 경력궁 최고! 사들의 기원을 받아 용케 죽지 않고 살았구만. 여보게, 이번에는 뭘 보여줄 텐가? 여보게, 응? 요 우리네래 인생 살아는 게 말이지, 요 자 주는 게 있으면 또 받는 게 있고, 그렇지. 또 좌로 가는 게 있으면 우로 가는 게 있고, 얼씨구. 요 뒤로 한 번 돌았으면 앞으로도 한 번 돌아야 될 것이 아닌가? 좋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앞으로 한 번 돌아보는데, 이번에는 아주 위험한 동작이니 눈을 크게 뜨고. 많은 격려와 응원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차라 정의적 격려 고! 어떻게 좀 잘 타요? 네. 감사합니다. 어이씨구. 여보게, 요번에 내가 요즘 같이 날씨가 이렇게 따뜻한 날에 이 닭들이 햇볕 쬐는 흉내를 한번 내보는데. 얼씨구. 허허. 그러니까 자네가 그것을 잘해야지. 잘못해서 저기 밑으로 내려가는 날에는 이 닭대가리만도 못한 신세가 아, 되는 것이. 철아 종구. 얼씨구. 지금까지 민족예술대제전 재밌으셨나요? 네! 저는 아만.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갈 텐데요. 얼씨구.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만사가 대평하고 운수대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